안녕하십니까. 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규입니다. 64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역대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데이 지금 조시아 왕이 고모부 우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하여 이제 그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그 고종사촌 즉하리아가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를 하면서 지금 이제 사단이 발생을 했죠. conspired, 음모를 꾸민 거예요. against him, 즉하리아를 대항해서. 그리고 stone, 돌을 던졌죠. him, 그에게 with stones, 돌멩이를 던짐으로써 At the command of the king, 왕의 명령에 의해서 in the court of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 뜰에서 성전 뜰에서 돌로 제사장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Thus 그렇게 조아시가 왕이죠. Remembered. 기억하지 not 않았어요. 뭐를 더 카인드니스 그 보살핌을 누구의 바로 제호야다 고모부죠. His father 그의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이 조시아가 죽을 조아시가 죽을 뻔 했었던 것을 이 고모가 몰래 빼 돌린 거잖아요. 해돈 했었던 to him 그에게 그 좋은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not but 용법이죠.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뭘 슬리우 죽였어요. 누구를 his son 제호야다의 아들 즉하리아를 죽인 거예요. And 그리고 when 뭐뭐 할때 he 그가 누구 즉하리아가 died 죽을 때 He, 그가 즉하리아가 said 기도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look upon 보십시오 it 이 일을 and 그리고 required 요구하다 it 그것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it가 피의 값이에요. 피의 값을 required 하십시오.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죽었어요. And 그리하여 it came to pass 이 일이 일어났어요. At the end of the year, 연말쯤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he host of Syria, 시리아의 군대가 came up 올라왔어요. Against him, 누구를 조시아를 대적해서 그리고 대의 그들이 came 올라오긴 했는데 to Judah and Jerusalem에 그들이 올라와서 destroyed 파멸시켰어요. All the princes of the people 사람들의 그 장관들을 from among the people 사람들 중에 그 유다 백성들 중에 그리고 센을 보냈습니다. All the spoil 그 노략물들을 어떤 노략물이죠? The them 그들 중에 있는 즉 유다 땅에 있는 unto king of Damascus, 시리아의 왕에게. 다마스커스가 수도죠, 시리아의. For, 왜 그러냐면, the army of the Syrians, 그 시리아 군대가 came, 올라왔는데, with a small company of men. 몇명안 되는 군대로 올라온 거예요. And, 그러나, the Lord, 여호와께서 delivered, 넘겨주셨어요. Very great host, 엄청난 수의 병사들을 into their hand. 이 대열이 누구예요? 시리아군이죠. 시리아군 몇명안 되는 시리아군이 휘하러 올라온 건데 대패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Because 왜 그러냐면 그들이 had forsaken 저버렸기 때문에 the Lord 여호와 God of their fathers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so 그리하여 they 그들이 executed 시행했어요 뭘 judgment 심판을 against 조아시 왕에 대적해서 이 일, 조아시가 그 고종형을 때려 죽인 돌로 때려 죽인 이 일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참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예수가 오셨을 때도 이 얘기를 거론합니다. 그 정도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And 그리고 when 뭐 할 때 they 그들이 ever departed 떠났을 때 from 조아시로부터 for 왜 그러냐면 they 그들이 left 남겨두었어요 him 그에게 in great disease 그 큰 병을 is our servant 그 여기서 disease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때 자체로서는 질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 자신의 신하가 conspired 반란을 일으켰어요. against him 그를 대항해서 조아시를 대항해서 for 왜 그러냐면 the blood of the sons of Jehoiada. 제호야다 더 프리스 제사장이었던 제호야다의 아들이 누구예요? 즉하리아죠. 의 피값으로 그리고 슬리오 죽였습니다. 힘 그를 조아시 왕을 오니스베드 왕궁의 침상에서 앤 그리고 그리하여 이제 히 그가 조아시가 죽었죠. 앤 그리고 데이 그들이 이 백성들이죠. 베리드 묻었습니다. 힘 그 왕을 in the city of David, David 성에 but 그러나 데이 그들이 백성들이 베리드 묻었는데 힘 그를 어디에다가 not in the sepulchres of the kings 왕실의 묘역에는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성에는 묻었지만 왕실 묘에는 묻지 않았다. And 그리고 these 이들이 바로 are they 그들인데 어떤 그들이죠? 예, conspired 반역을 한 against him 그를 대 그를 그러니까 여기 힘이 누구예요? 조아시죠? 조샤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 그들이 누구냐면 제베드 이는 시미트의 이 아들이었고 얘는 아모니치 아몬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죠. 그리고 제호자벳이었는데 얘는 누구냐면 심리의 아들이었고 모압 사람이었어요. 다 이방인들이죠. 나우 이제 지금 이제 조시아가 지금 죽었으니까 이제 그 기록에 대한 얘기들이죠. Concerning his sons 그의 아들들 그리고 the greatness 그 큰 일이에요. 뭐에 of the burdens 그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안긴 laid upon him 그에게 그 부과시켰던 큰 짐들 그리고 the repairing 그 수선한 거 of the house of God 성전을 그런 것들은 비호드 보라 대이 그것들이 요 사람이 아니죠 요 치적을 얘기하는 거죠 are written 쓰여졌다 in the story of the book 그 책의 이야기로 of the kings 왕들의 책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이라고 하는 열왕기라고 하는 거에 and 그리고 아마지아 his son 그의 아들 아마지아가 reigned 즉위했어요 in his stead 그를 이어서 아마지아 는 was 25 years old 25살이었습니다 when 언제 he 그가 아마지아가 began 시작했을 때 뭐를 to reign 다스리는 거를 그리고 he 그가 reigned 다스렸습니다 29 years 29년 동안 in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his mother's name,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was 제호야단이었어요. 바로 제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And 그리고 그가 did 했습니다. that를 했어요. 이 that가 위치절에서 지금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일이냐? 얘가 주어고 was right 올바른 일을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but 그러나 not 하지 않았어요. 뭘? with a perfect heart 완전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찾는 일은 하지 못했어요. Now 이제 이 캠프 패스 일이 일어났는데 when 뭐뭐 할때 the kingdom이 was established 이제 견고해졌을 때 to him 그에게 누구 그 조아쇼의 아들이죠 즉그 아마샤에게 그때 그가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슬리우 죽었어요 his servants 그의 신하들을 어떤 신하들이냐면 주어죠 had cared 죽였던 누구를 the king his father 그의 아버지인 왕 조슈아를 죽였던 그 신하들, 반란을 일으켰던 신하들이죠. 을 죽였어요. But 그러나 그가 왕이 슬리우 나트 죽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은. But 왜 그러냐면 did 하기를 as it 그것처럼 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right in the law 그 법률책에 있는 in the book of Moses 모세스가 명령한 그 법률책에 있는 거기에 보면 the Lord 여호와께서 commanded 명령하여 saying 말씀하시기를 the fathers 아버지는 shall not die 죽지 않을 것이다 for the children 자녀의 죄 때문에 니들 또한 shall the children 그 자녀들은 이게 주어져 다이 죽지 않을 것이다. For the fathers, 부모의 죄 때문에. But 오히려 every man, 모든 사람들은 shall die 죽을 것이다. For his own sin, 그 자신의 죄만으로. 모레벌 거기에다가 아마지아 조슈아의 아들이죠. 걔들도 불러 모았어요. 주다 백성들을 together. 각각 and 그리고 made 만들었습니다. them 그들을 captains 군대 장관으로 over thousands 천부장으로 and captains over hundred 백부장으로 according to 무엇을 따라서 이거 전치사죠. the house of their fathers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에 따라서 through all Judah and Benjamin 모든 주다와 벤자민 지파를 걸쳐서 and 그리고 그가 numbered 인구 센서스를 했죠. them 그들을 from 20 years old and above 20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found 알아냈어요. them 그들이 300,000 choicemen 바로 30만 명에 이르는 군대에 동원할 수, 이 초이스맨이라는 것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군대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즉, able to go forth, 갈수 있는 어디에? To war, 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could hand, 그들이 이게 후죠? 뭘할수 있는? 잡을 수 있는 뭘? Spear and shield, 창과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hired 고용했어요. 어서 또한 100,000 mighty men 얼마를 10만 명에 이르는 failure 아주 용감한 out of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for 100 talents of silver 은 얼마를 줬죠? 예, 100냥을 주고 100 talent를 주고 고용을 했어요. 전쟁을 지금 벌이려고 고용한 거죠. But 그러나 their 유도부사죠. came
왔어요.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to him, 그 왕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O king, 왕이시여, let not 하게 하지 마십시오. The army of Israel, 이스라엘로부터 그 용병 10만 명이죠. 그 가게 오시죠. With the 당신과 함께. For 왜 그러냐면 the Lord 여호와께서 is not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With Israel,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To it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with all the children of Ephraim. 에프라임에 있는 어떤 그 백성들과도, but 오히려 if 만약에 당신이 도 where to go 갈것 같으면 to 하십시오 it 그것을 be strong 강건하게 for the battle 그 전투에서 그러나 God 하나님께서는 shall make 만들 것입니다. 뒤 당신으로 하여금 for 패전하게 people the enemy 적들 앞에서 for 왜 그러냐면 God 하나님께서 had 가지고 계시기를 뭐를 power 힘을 to help 당신을 도울 힘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to cast 내던질 cast down이니까 내동댕이 칠 힘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과 함께하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And 그러자 아마자 조슈아의 아들이죠. said 말했습니다. to man of God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but 그러나 어떻게 share 두 할까요? 위이 내가 요게 share 두의 목적이 와트죠. for the 100 talents 백 탤런트나 되는 which I 내가 I have given 준 to the army of Israel 이스라엘 그 용병들을 위해서 준백 탤런트나 되는 은은 어떻게 할까요? And 그러자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종이 answered 대답했습니다. The Lord 여호와께서 예부 to give 주실 수 있다. D 너에게 왕이죠. Much more 더 많은 것을 than this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 된 그때 아마지아 그 왕이 separated 그 따로 세웠어요. 된 그들을 10만 명을 to it 그 전투를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the army 그 군대들이 누구죠? was come on to him 그를 아로아 에프라임, 아 에프라임으로부터 뽑아온 그들을 그리고 투고 가게 했어요. 홈 집으로 어게인 도로. Wherefore 그리하여 their anger 그들의 화가 was greatly kindled 아주 왕성하게 불붙었어요. Against 주다 주다를 오히려 이제 주다를 반대해서 and 그리고 they 그들이 returned 돌아갔어요. home 집으로 in great anger 엄청난 노를 품고 돌아갔어요. and 그러면서 아마지아는 strengthened 강화시켰습니다. himself 그들 스스로의 힘을 and 그리고 led force 그 끌고 나갔어요. his people 그리고 when 갔습니다. to the valley of salt 소금 계곡으로 그리고 smote 쳤어요. of the children of 세일 세일 그 후손들 를 요게 에서의 후손들이죠. 예, 10,000 얼마를 만 명을 쳐 죽였어요. and 이어서 other 10,000 그이쳐 죽인 사람 말고 다른 만 명을 left alive 살아 있는 채로 잡아 그러니까 생포한 거죠. 이 사람들을 did 했어요. 뭘? The children of Judah, 주다 백성들이 이게 주어져.
이게 목적어고. carry away. 데리고 갔어요. 뭘로? captive, 포로로. and 그리고는 brought, 끌고 갔어요. them, 그들을. onto the top of the rock. 바위 위로. and 그리고 cast them down. 그들을 떨어뜨렸어요. from top of the rock. 바위 위에서. that 그리하여 they, 그들이, 그들 오 모두가 were broken. 깨져 죽었어요. in pieces, 조각조각 나서.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렸기 때문에. But 그러나 the soldiers of the army, 그 군대의 그 병사들, 어떤 병사들이죠? 바로 아마자, 왕이 sent back, 돌려보낸 그 군대 애들이, 바로 that 그들이 they should not go, 가지 않은 with him, 그 아마자 왕과 to battle, 전투에. 이들이, 요게 이제 주어죠, fell, 내리쳤습니다. upon the city of Judah, 주다의 여러 성들을. from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부터 even unto Bethoron, Bethoron까지. 그리고 스모트, 죽였습니다. 3,000 of them, 그들의, 그들 중에 3,000명을. and 그리고 took, 가지고 갔습니다. much spoil, 많은 양의 전리품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버시스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체크하면서 역대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